북폭이 중단된 후 미군이 남베트남 전선에 집중하고 있었던 1969년 5월 베트남 전쟁의 양상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될 전투가 벌어집니다. 미 공군기들은 연일 호치민 루트를 맹폭하고 있었지만 북베트남군은 끈질기게 복구한 후에 병력과 물자를 남쪽으로 침투시키고 있었죠. 이 무렵 일군의 북베트남군이 호치민 루트를 통해 라오스 국경 인근 압비아산에 근거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미군은 정예군이던 101 공수사단을 투입해서 북베트남군 섬멸 작전을 개시합니다. 69년 5월 10일부터 열흘 동안 압비아산의 주요 고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며 101 공수사단은 일진일퇴의 공방전 끝에 북베트남군을 물리치고 고지 점령에 성공했죠. 이 지역은 울창한 정글지대로 미군기들의 항공지원 효과가 크게 제한되었으므로 보병 대 보병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으며 참혹한 전장 상황에 질려버린 미군 병사들로부터 햄버거 힐 전투로 불리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북베트남군 700여 명을 사살하며 고지 점령에 성공하는 전과를 올렸지만 미군 전사자는 70명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10대 1의 대승을 거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압비아산의 고지는 점령할 가치가 없는 곳이었으며 북베트남군 섬멸작전을 완수한 101 공수사단은 며칠 만에 고지에서 철수합니다. 미군이 철수한 후 2주 정도가 지나자 이 지역은 또다시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의 영역이 되어버렸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반전 여론은 더 극심해집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군 당국이 배포하는 승전 홍보 자료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미군의 사상자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70명이 넘는 미군 병사들이 희생된 것에 혹평이 이어졌으며 이 무렵 베트남 전선에서 불과 1주 만에 270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베트남에서 전면적인 철수를 주장하는 반전 여론은 들불처럼 거세집니다. 이렇게 되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닉슨 대통령은 남베트남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제부터 남베트남의 방위를 위한 지상전은 오로지 남베트남군이 전담해야 하며 미군은 항공지원과 후방지원만 하겠다는 것이었죠. 이 남베트남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향후 2년 안에 미군의 전투 병력은 베트남에서 모두 철수한다는 것으로서 그동안 미군과 한국군 등의 연합군이 떠맡았던 지상전을 남베트남군이 전적으로 맡게 된 것입니다. 미군은 막대한 전쟁 무기들을 남베트남군에게 넘겨주기 시작했으며 남베트남군을 정예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한 셈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베트콩과 북베트남군의 준동은 점점 더 극심해집니다. 북베트남군 사령부는 막강한 미군이 최전선에서 물러나고 무능한 남베트남군이 빈자리를 메꾼다면 그들이 바라던 적화 통일의 시점이 머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지상군의 작전을 지원해야 되는 남베트남 공군의 전력 강화도 큰 문제거리였는데, 이 무렵 남베트남군은 A1 스카이레이더와 A37 드래곤플라이 등의 경공격기들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미군의 항공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남베트남 공군은 이름뿐인 존재나 다름없었으며 조종사들의 기량은 크게 떨어져 있어서 효과적인 항공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죠. 미 공군은 남베트남 공군의 양성을 위해서 다수의 교관들을 증파하고 새로운 전폭기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남베트남 공군에 넘겨줄 만한 마땅한 전폭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남베트남 정부는 F4 팬텀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난색을 표합니다. 미군의 평가에 따르면 남베트남 공군은 팬텀 같은 최신의 전폭기를 운용할 능력이 없었으며, 만에 하나라도 변절한 남베트남 조종사가 팬텀을 몰고 북으로 날아가 버린다면 미군의 1급 기밀이 소련에게 노출되는 위험 요인도 있었죠.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미군 당국의 눈에 쏙 들어온 전폭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F-5AB 프리덤 파이터였습니다. 이 무렵 미 공군은 우방국 원조용 전폭기 프리덤 파이터를 베트남 전장에서 실전 테스트하는 스코시 타이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프리덤 파이터는 예상외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베트남 전장에서 유용한 성능을 가진 가성비 좋은 전폭기로 주목받게 됩니다. 프리덤 파이터는 쓸만한 성능에 더해서 정비와 운용이 간편했으며, 이것은 남베트남 공군의 정비 능력을 감안할 때 큰 장점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프리덤 파이터는 미 공군용이 아니라 우방국 공급용 기체였으므로 미군이 보유한 물량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한국과 대만, 이란, 필리핀 등에 공여된 기체를 회수한 후에 남베트남으로 넘겨준다는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공군에게 불똥이 튑니다. 이 무렵 한국 공군은 F-5AB 프리덤 파이터를 72대 운용하고 있었는데, 프리덤 파이터는 64년부터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공여받은 기체였지만 법적인 소유권은 미국에게 있어서 미국이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은 북한 공군의 전력이 한국 공군의 전력을 웃돌고 있었으므로 한국 공군의 실질적인 주력 전투기였던 프리덤 파이터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죠. 한국 공군은 프리덤 파이터를 절대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이 전폭기들을 가져가려면 대신 팬텀을 달라는 요구를 하며 크게 반발합니다. 물론 미국이 이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소중한 프리덤 파이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고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요구가 전달되자 미 행정부는 잠시 난감해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 무리한 조건을 수락하고 팬텀과 프리덤 파이터를 교환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